일어나라 용사여. 에딘버라. 오늘 휴가 둘째 날이고요. 오늘은 에딘버라 프린지를 본격적으로 즐깁니다. 그래서 공연을 되게 많이 보고 언니랑 맛있는 것도 먹을 예정인데 언니가 없네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먼저 나왔어요. 오늘의 첫 공연 장소, 금발이 너무해 뮤지컬. 커튼콜. 금발이 너무해 뮤지컬을 봤고요. 처음에는 아 뭐 이렇게 허접한가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노래를 되게 잘하신다 주인공. 맞아. 처음에는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어서 이게 잘 들리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잘생긴 주인공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들은 다 예뻤다. 그렇지. 여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뻤다. 너 얼마큼 배고파? 뚝뚝. 재밌었어? 잘생긴 애가 없었어. 밥 먹으러 왔다. 어, 되게 예쁘다. 여자 둘이 하는 자매 데이트. 분위기는 약간 공주 스타일. 저희는 지금 리걸리 블론드, 금발은 너무해를 다 보고 칵테일을 마시러 왔는데. 근데 리걸리 블론드라고 했었나? 근데 그 리걸리 블론드 때 그거를 약간 금발의 변호사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리걸리 블론드로 한 거 아닐까? 금발이 너무해라고 한 거 아닐까? 그걸 봤고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공연장은 좀 작고 아침 11시 25분에 시작했는데 또 뮤지컬을 대낮에 보는 건 처음이라서 졸지도 않고 잘 봤고 3시 끝났어 거의. 지금 몇 시인데? 아 2시에 끝났어. 저희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칵테일이 유명하다길래 칵테일을 시켰다.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뜨거운 건지 아는데 차가운 건지. 칵테일 입으로 내는 소리. 맛있을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단다? 조금 단데 술 뭐 들어갔지? 얼그레이 그런가? 얼그레이 잭다니엘 맛이 확 나는데. 아, 진짜 잭다니엘이야? 괜찮지? 됐어, 얘네? 그대의 눈동자에 Cheers. 늙은이죠? 이게 내 스타일이다. 맛있어? 윤나나라. 무언가를 발견했다. 잠깐만. 벌레 있는데? 날파리 발견. 벌레 마신 거야, 지금? 심기 불편. 벌레가 너무 눈에 띄는데?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치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냄새 좋은데? 음식이 나오면 안 좋았던 일도 있는 단세포 고돌. 사진은? 그냥 빵 하나 시킬 걸 그랬나 봐. 소스 다 맛있어 보여. 감바스가 감바스가 아니야? 냉면 스킨 맛나. 그럴 리가. 맛있어. 여튼 맛있었다. 맛있지? 다음은 버섯과 트러플을 올린 사워도. 이거 그거 들었다? 트러플? 아니 트러플도 먹어. 잠깐만. 다 컸네 우리 시원해. 맛있다. 언니가 램콕스 먹는지 몰랐어 나. 내가 엄청 좋아하지 않고. 김포코는 은근히 가리는 것이 많다. 그래? 싹쓸이. 거의 덥네.
노래만 들어가만 봤는데 할인을 엄청 했어. 향진 소비 요정의 귀환. 설탕 중독자의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뭐 먹을 거야? 아 맞네, 이거 노스베리에 있던 거네. One scoop of Belgian milk chocolate with corn. 와 초콜릿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만 맛있어 개인적으로. 우와 엄청 준다. 베니스에서 배운 방법 알려주나요? 맛있다고 합니다. 녹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려줘야 된다고 배웠어요. 아 관심이 없습니다. 한 입만. 아 그만하고. 너무 달았다. 이 썩는 맛. 저희 또 한식집에 또 왔습니다. 하루에 한 개 오늘 한식집. 갑자기 오자 그래가지고 여기 새로 오픈을 했다고 우산을 주더라고요. 근데 밖에 비가 좀 와요. 아마 안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좀 와요. 개우산. 그 개우산인데 심지어 퀄리티가 좋아. 작은 거 아니에요? 제일 인상 깊었던 조금 많이 먹잖아. I wanna buy you dinner. And I want to, and then I want to cook breakfast for you. 무시죠? 저희는 지금 매드머러 있는 비빔밥을 먹고요. 갑자기 원래 올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치킨이랑 김말이 냉면. 김밥 됐고 삼겹살 김밥. 맛있어? 근데 좀 맛있겠다. 나 잘 만들지. 간장을 콕 찍어서 쿠안. 맛있었어요. 겁나 맛있어. 김밥. 맛이 없는 표정이 아니고 맛있어서 심각한 표정입니다. 프린지 공연 2차 시작. 스코틀랜드 사람이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보러 왔다. 재밌었는데 사실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맥주를 마시러 왔다. 오늘의 맥주 블루문. 언니랑 빌리가 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기로 했다. 스테이크가 유독 맛있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다음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평온하게 잘 걷고 있었는데 김코코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자리를 맡으라고 해서 일단 오긴 왔는데 눈에 안 들어온다. 지갑 찾아서 행복한가요? I knew it.